LA 하면 딱 어떤 노래지? What you looking at? What? 솔직히 재밌어. 아 재밌어. 와, 좀 뭐야? 안녕하세요. 저희 아침 일찍 조깅하러 나왔고, 저 친구들은 이제 보드 타러 간다고 하고, 저희는 조깅 팀인가 가볼까요? 전 다, 저 걷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달리는 거랑 언제 달리지? 오늘 동네 진짜 좋다. 우와. 무지개 타임. 이 야자수부터 심상치 않아. 트레인의 실종 사건. 뉴스에서 보아요, 여러분. 여기 진짜 신기해. 약간 뱀이 튀어나올까 봐 좀 무섭긴 한데. 어, 깜짝이야. 고성도 친 줄 알았네. 아! 그만! 그만 가! 좀 예쁘긴 하다. 그만 가! 그의 절규. 하지만 우린 계속 가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오늘 우리 뭐 할 거야? 스키보드. 다른 사람들은 running, running. 우리는 그것보단 좀 더 치열하게. 예. 이제 여기서 게임 탈 수 있어? 내려가는 거? 다이. 킥보드 간보수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 길에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다이. 우와 아름다운데? 아름다. 왜 올라가지? 너무 올라간대. 왜? 너무 올라간대. 여기까지 왔다. 와! 도착! 아! 아! 와! 근데 아니, 뷰는 좋다. 모든 LA가 밑에 있어. 근데 진짜 예쁜데? 저 뷰 보이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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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뭐야? 제가 벌레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와 대박이었어. 안녕. 안녕. 더 줘? 더 줘? We are from Korea. Yeah. Yeah. Thank you. Bye bye. Thank you. Bye. 너는 왜 맨날 코리아라고? Go.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왔다. 여러분 내려가는 게 더 어려워요. 역시 나갔는데 상훈이 형.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시에나 수업 들어야 되는데. 아 맞다.
not here. You're not looking here. You're looking at the front. Someone isn't in a game. Yep. And you can take off your weights. Take off your weights. Oh, now. Oh, thank you. One, two, hold, three. Much better. How do you guys feel? Good? I just like music. Mm. 어렸을 때부터 와, 너 이제 춤나. 나 좀 힘드세요? Good job, boys. Korea에서 다시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열려봐. 거기? 우리 다 먹을 거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James Night Food. 그리고 마늘도 넣어야 돼요. 쇼다는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 오, 잘해. 안녕 여러분. 오늘은 뭐를 해야 하냐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아무 날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 이제 이 천국 같은 곳에도, 아 물론 한국이 천국 같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곳에 남아있을 날이 열흘도 안 남았다고. 아 미국에서 살고 싶네요 진짜. 지금까지 LA 생활을 딱 되돌아봤을 때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남은 일정들 소화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임하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돌아올 거잖아요. 다시는 없을 기회잖아요. 남은 10일 동안은 좀 더 힘내서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킹 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7명으로의 한 그런 파이널 피스가 있는데 그게 그 관객들 앞에서는 풀 그 포텐셜을 못 보여주는 거지. 평생 잊지 못할, 평생 남을, 기억에 남을 하루였고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저희를 보는 게 아닌 진짜 약간 응원해주시고 그런 분위기여서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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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했어요.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놀랐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멤버들도 다들 너무 고생해서 많이 피곤할 텐데 푹 잤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지윤이 생일이어서 지윤이 생일 축하한다. 나는 사실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갑자기 생일 축하하는데 진짜 상상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서프라이즈를 안 해줬거든요. 가장 기뻤어요. 네. 사랑해. Yes.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LA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그 상상을 뛰어넘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뭐 질문이라도 그 팝보고 돌렸어? 예, 안 준비했어. 어, 그거라도 뭐 외운 시간.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I listened to 스리라차. Spice it up. 그 우리 돌아가서 레온 스리라차를 시작. 와. Oh my gosh. I'm James. I'm 17, and I don't really have a like position. I can do everything. My name is Eunchan, and I like hip hop. Jay Shay. I like music. Yeah, that's me. Shy guy. Shy. Mr. Shy guy. What's your favorite food? Yeah, Puerto Rican food, Indian food, Thai food. Oh. What'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is 파김치. 파김치 가져올까요? Yeah, like, do you use the piano or some instruments when you make the like, sound to it? I mainly use guitar, I guess. Do you play any instruments? Yes, I play guitar. Nice. When I was elementary school, I listened to Sriracha a lot. Yeah. Let's do it. Let's go. Thank you guys. Thank you. Good to meet you guys for real. Yeah, no. Appreciate you guys having me. Take care. Bye.타일러 공연. 지금 목소리가 나간 것처럼 너무 타일러가 재밌었고 외국 힙합 콘서트를 보는 게 처음이라서 느끼는 바가 달랐어요. 제일 기억 남은 거는 타일러 귀에도 공연인 것 같아요. 두 번 울었고 공연하면서 두 번 울렀어요. 오케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이름 만들어. 지우입니다. 지우입니다. 아니 잠시만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와 얼레가 있어. 너무 커. 이제 저희가 한 달 동안 생활한 이 숙소에서 어느 장소들이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룸메이트도 정했었고 룸메이트는 나가이가 이거. 네 그리고 여기는 처참한 주방입니다. 여기서 팬케이크 했어요. 여기서 밥을 많이 먹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훈이랑 상원이 형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매우 더러워요.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짐 정리 중이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마당 쪽. 여기서 제가 게릴라 스테이지 찍었어요. 게릴라.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다. 이 수영장 전설이죠 지금. 저희는 1층을 다 둘러봤고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리오 형이랑 제이제이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방 제가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렇게 마당도 있고 테라스라고 하죠. 이따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임스와 저의 방으로 이제 리오 형이 작업하고 있어서 둘러보기만 하고 바로 옷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테라스가 있어요. 우찬이 형이 인사해주세요. 저희의 집 소개는 다 끝났고요. 바이바이. LA에서 이제 마지막 4-5시간 뒤에 뒤면 이제 그 공항으로 가는 거니까 떠나니까 좀 되게 긴 한 달일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것들 경험하고 그래서.
되게 짧게 느껴졌어요. 너무 나도 소중한 기억이었고, 아 이래서 내가 가수를 하고 싶었구나. 그동안 내가 가수를 하고 싶은 이유, 내가 무대에서 음악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뭔가 더 아티스트 되고 싶은 마음이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많이 느꼈고,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많은 걸 느꼈어.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 연수는 최고, 그 이상의 대박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어젯밤에 좀 많이 싸둬서 지금 이제 좀만 하면 되는데, 기내에 탑승할 때 들고 갈 짐이 좀 많아요. 저걸 다 들고 갈 수 있을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러분 처참하죠? 아, 나 빨래도 있네. 진짜 나 나 왜 그다 계획 없이 살았지? 나 저 그래도 좀 요즘에 MBTI가 INFJ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주변사람들 다시 보고 제의 같대요. 그래서 아, 물론 내가 좀 계획적인 사람이긴 하지 하면서 다시 해봤는데 P가 나왔는데 이런 데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여기 짐 풀 때가 어제 같은데 성정하고 룸메이트 지금 각자 진짜.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 저스틴 비버 봤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진짜 아티스트니까 진짜 기쁘고 이런 지혜났어요. 그러니까 인스타 센바 스튜디오 안에 그런 거 대단하신 분이잖아. 그런 분한테서 프라이빗 수업을 여러 번 받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모티베이션이 됐고 원동력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다 저희 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한국 돌아와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Training in LA. Have a nice day.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평생 그 잊지 못할, 당연히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일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도록 꼭 항상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Just do it이란 말이 있거든요. 뭔가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과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해보려고 이렇게 안 보더니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냥 한순간 한순간대로 너무 특별하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